자,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금요일 시장 뭐 잘 흘러가고 있는데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급적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신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뭐 간밤에 다우지수도 쉬어갔고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수급적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미국은 조금 쉬는데 우리는 쉴 때 좀 많이 쉬죠. 예,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전고점을 한번 트라이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재미없다라고 계속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3월, 5월 9일부터 지금까지 거래일이 이제 6거래일째인데 네. 6거래일째 내내 음봉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 얘기는 네. 무슨 말이냐면 시작 때는 좀 희망 있게 출발하다가 예, 꼭 끝에는 안 좋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계속 그런 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좀 여전히 느끼고 있고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선물로 좀 조절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 와중에 그러면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돼서 호실적이 나오는 오늘은 뭐 이제 삼양식품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냥 살 기회 안 주고 바로 상한가로 그냥 가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거꾸로 개별 이슈였던 뭐 HLB의 이슈가 안 좋게 끝나면서 HLB 그룹 전체가 다 하한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그럼 바이오의 심리를 약하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또 다른 바이오주들은 또 올라갑니다. 예, 이러면서 지금 생각보다 지금 뭐 시장은 예,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말 다우지수는 조금 쉬어갔는데 우리 시장은 좀 크게 쉬어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 부분 실패를 하면서 음봉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좀 유독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낙폭을 좀 키운 상황. 이 안에서 이 개별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이 더 집중하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특징주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 팀장님께도 지금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고 제가 방송 전에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 일부 업종들, 일부 종목은 강력하게 흘러가는 이 개별 종목, 개별 장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받침되고 있을까요?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도 네.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우리의 키플레이였던 외국인이 어제는 또 들어왔더니 오늘은 다시 또 뱉어내고 있는 상황들. 선물 같은 경우에도 도와주지 않게 되면서 좀 낙폭이 과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현재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매파적인 발언도 있고 국채 금리도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서 환율도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게 됐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회의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변동의 가능성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소 수급적인 측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래대금 보시면 오늘 굉장히 안 터지고 있어요.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슬슬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돌아오려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재미없다 보니까 거래대금 코스피 약 8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조 정도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을 관망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고 아무래도 주말이 끼어 있다 보니까 금요일 같은 시장은 오후장에서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주말에서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장세이기도 하고 현재 주도주가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라 하나의 이슈에 의해서 섹터 전반이 움직이고 이거는 트레이딩의 장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HLB라든지 개별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투심이 악화가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종목 장세가 끝나기 위해선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상기를 해보면서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의 장세, 특히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일부 이슈가 이끄는 일부 종목들의 장세는 정말 강력한데 수급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처럼 좀 시원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망세 장세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선 최효은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먼저 담는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SK하이닉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오히려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SK스퀘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대한전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성격이 좀 다른 기업들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스코텍, 다섯 번째로는 에브리봇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매도하는 기업은 HPSP입니다. YC도 두 번째로 현재 올라와 있고,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연속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효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빙그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워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삼양식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네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HPSP, 다섯 번째로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는데 오늘 시장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완전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ICTK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이고요. 세 번째로는 솔브레인 홀딩스, 네 번째로는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는 J2K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 꼽고 계시는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알테오젠 그리고 잉글루드 앱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김신 팀장님께서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CJ시푸드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알테오젠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수급적 특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테오젠 지금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시총 10조 원을 앞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네, 뭐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기관 투자자의 힘까지 더해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0조 원 지금 돌파했고요. 아, 네. 네. 돌파했나요? 네. 네. 방금 돌파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10조 원을 회복을 한 거죠. 이제 10조 원 돌파는 3월 달에 이미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때 이제 2대주주죠. 2대주주인 이제 부인, 지금 대표이사님의 부인이죠. 경영 같이 참여하시다가 물러나신 분인데, 그분의 지분을 일부 블럭 딜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 뒤로 좀 횡보를 했죠. 빠지면서. 여전히 근데 키트루다 관련돼서 로열티가 이제 만족할 수준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나왔고요. 2044년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누가 추측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기업 간담회를 했습니다. 야야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특허도, 키트루다 특허 같은 경우도 2030년은 돼야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SC 관련돼서 이제 제형 변경 관련돼서도 지금 기술 수출한 이 내용도 결국엔 70에서 80% 수준까지 다 전환이 될 거다. 그러면 매출이 더 50% 정도로 예상했던 시장보다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머크 관련돼서 독점 계약에 따른 여러 이제 현금 흐름은 2030년까지는 충분히 좋을 수 있고 2044년까지도 수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추가 계약인데 ADC 약들에 대한 SJ형 이슈가 있는데, 그 지금 계약 조건, 에로 관련돼서 기술 수출 관련돼서 계약 조건이 마무리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최근에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을 또 뽑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일본 기업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분율이 그 보유율이 한 10% 이상까지 11%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최근에 그 밑으로 떨어졌다 다시 1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알테오젠은 제가 볼 때 전고점 돌파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힘을 갖고 있고 HLB가 지금 안 좋으면서 아침에 좀 그것 때문에 같이 출렁였는데 HLB가 지금 시총 3위였죠. 3위였다가 지금 이제 밀려났는데 알테오젠이 조만간에 코스닥 시총 1위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 시총 10조 원에 다시금 진입을 했고 외국인의 시총 비중도 점차 다시 좀 회복이 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수급적인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 뭐 수급 측면에서도 특징이 있다라고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전력기기 부분에서 인적 분할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공시로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장중 뭐 네. 최고의 변동성을 보인 종목 중 하나가 그렇죠. 아닐까. 네. 오늘 5%에서 시작했다가 상한가 찍고 공시로 정정 보도 나오면서 좀 이제 1%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또 22%까지 올라가는 거의 숫자로 치면은 75% 정도의 와.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만 이제 정정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붙었다라는 점, 특히 저가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지면서 저가를 굉장히 바닥권을 튼튼하게 다지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붙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이제 원래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배경이라든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효성중공업의 사업이 건설과 중공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 건설주들 주가가 안 좋죠. 부동산 PF 관련했을 때 리스크로 인해서 좀 효성중공업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변압기 대비 관련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주가가 살짝 더디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전력기기와 건설 사업을 분리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밸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움직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LS일렉트릭이라든지 HD현대일렉트릭 대비했을 때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더뎠다. 실제로 HD현대일렉트릭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된 게 맞고요. 실제 수치라든지 앞으로의 성장률을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변압기 관련했을 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실제로 작년부터 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전 세계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 여전히 국가 달리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사이클이 약 9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사이클 2년,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신규 수요도 함께 기대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스토리를 더하게 된다면 저는 효성중공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오늘 장중에 큰 변동성을 나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오늘 정말 좀 심각한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인데 인적 분할 사실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공시가 나왔음에도 상승한 건 지금 이 위치가 다른 전력기기 종목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좀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일지 수급적인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잉그루드 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 ODM 관련주인데 요즘에 뭐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는 선케어 이슈로 좀 꼽히고 네.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가 네. 이제 44.08%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일부 갖고 있긴 하지만 주력은 이제 미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걸 인수했기 때문에 뉴욕 맨하탄에서 한 30분 거리에 차로 예.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장 가동률 아직까지 50%도 안 되는 30%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최근에 중국 관련된 이슈로 조금 얘기가 화장품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화장품주들이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에 있던 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로드랩이었는데 잉그로드랩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뭐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색조 화장품 여전히 잘 팔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선케어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선크림인데 그 서양 사람들 보면 기미 중국 게 굉장히 많죠. 예, 잘 안 바릅니다. 선크림 같은 거. 예, 호주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그냥 까맣게 탔습니다. 사람들이 빨갛게.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피부암 걸릴 수 있구나 이런 얘기들 이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태양이 더 강해졌는지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보고서가 그냥 애널리스트 한 명의 추측, 저의 추측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화장품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는 회사가 이 보고서를 냈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받아서 지금 잉그로드랩을 이제 팔로우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왜 그러면 미국에 다 파는 거 아니냐, 선크림. 너무 흔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네. 네, 미국은 근데 이게 의약품으로 돼 있습니다. OTC로 돼 있어서 허가를 안 받으면, 특하 FDA 승인을 못 받으면 못 팝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는,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잉그로드랩이다. 이미 2019년부터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요. 각 한 100여 종의 선크림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파일럿이라고 해서 이제 시제품들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이런 선크림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리포트도 또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상승률 좀 좋은 흐름이지만 여전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인 대표님께서 잉그로드랩을 잡아주셨습니다. 화장품 시장이 뭐 중국 시장도 그렇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확장될 때 그 힘을 발휘할 때 성장세가 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시장 안에서 최근에 선케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특히나 또 K-POP 스타들의 피부의 비결이 어떻게 되냐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이 스킨케어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 K-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뒤에 받아서 잉그로드랩도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성장세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 지고 있어서 이 종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역시나 또 음식 업계 잡아주셨습니다.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뭐 많이 사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김이다라고 하는데 이 김의 힘을 받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까지 붙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CJ시푸드. 일단 네. 뭐 김을 제쳐놓고 음식 네. 업종 전반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했을 때 두 배 좀 넘게 나와주게 되면서 점상을 봤는데 그러면 뭐 약간의 흐름들은 실리콘투처럼 다음 날까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CJ시푸드도 다음 날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오늘 수급적인 주체를 보게 되었을 때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의 매수세, 특히 투신 같은 경우가 좀 단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쪽이에요. 그런데 투신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보니까 이들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동안 음식료 섹터가 경기 방어주 좀 재미가 없는 섹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내수보다 수출 위주로의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푸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13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10%가 증가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좀 양호한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동안 단기간에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수급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주도주 수급에 대한 부재가 뭐 게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음식류 업종이라든지 좀 주가 굉장히 낮았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물론 삼양식품 같은 종목군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음식류 업종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것 역시도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공격적으로 담기 보시기보다는 좀 10% 이내에 이제 트레이딩 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음식류 업종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까지도 우리가 한번은 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식품업계가 오늘 뭐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기반으로 좋은 흐름, 뭐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수출 상승, 해외시장에서 전망이 좀 탄탄한 편입니다. CJ시푸드 같은 경우도 역시는 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이 종목은 좀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